그걸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.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이대로 내가 시골에 가버리면. 뭘 확인하는 거예요? 그게 나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군요. 본부장님이 무섭거든요. 희생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 못했어서. 근데 윤주 씨가 이걸 믿었다니까 조금 섭섭한 기분이 들죠. 내가 신분 세탁해서 영구히 도피시켜드려. 이따 시간 있어요? 나랑 어디 좀 가자. 뭐예요?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죠? 입 탁 치고 있어라. 나 같으면 이렇게 말하겠어. 그러려면 사소한 것들은 참을 수 있어요, 그렇죠? 진짜 돈밖에 모르시니까? 그렇다고 했잖아요. 근데 저도 문제지만 고인주 씨도 마음에 걸립니다. 고인주 씨가 왜요? 무슨 행동을 했어요? 거기 여왕해가지고. 윤주 씨 제 담당입니다. 제가 케어하겠습니다. 사고 생전. 못한다는 거 개뻥이잖아요. 내가 그걸 믿을 바보는 아니고. 아니 그게 왜 개뻥이라고 생각해요? 만약 그런 여자가 있다면 그러는 인간이 가난뱅이 이혼녀랑 썸 타겠어요? 와 실장님 통찰력. 경고할게요. 충고할게요. 이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. 잠깐 만날 수 있어요? 저 퇴근해서 집이에요. 뭐라고 대답했어요? 이거 놔줘요. 몇 군데 왜 본부장님이 줘요? 이거 갖고 있으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. 딱 하룻밤만이라도 생각해보고 싶어요. 진짜 뭘 원하는지.